대절면 중에서는 우리 마냥 다시고 제일 맛있습니다. 떡국이 맛있다 이래요. 떡국이요? 참 그래. 안녕하세요, 예삐님들. 네,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등뼈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양념을 해서 좀 무쳐봤습니다. 뜯어 먹어봅시다. 빗소리와 함께. 나를 안 줍니까? 본인이 갖다 먹으면 나보고 달라고 지금 접시 들이밀고 있어요. 아, 나 진짜. 참말로. 그렇게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나라 의리? 됐어요, 됐어. 밖에서 빗소리 들릴 때 어떻게 막걸리 먹는 게 맛있는지 한번 보여줘. 조금 더 삶아야지. 여기 떡볶이뼈가 잘라지는데 맛이 없어 아빠? 말을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? 그냥 맛이 없는 거다. 그것도 어떻게 먹을 수가? 먹을 수가 없어. 이게 살이 좀 많다. 야, 여기 이거 됐어. 마법가루를 안 넣었더니 철씨 아저씨가 조금 맛이 없나 봐요. 우리 맛이 없어. 무슨 사람이야? 가시다. 하얀 가루. 아, 매워. 한 1시간은 삶아야 될 것 같아요. 40분밖에 안 삶았더니 아따 진짜 알뜰해서 잘 빨려 드셨습니다. 다른 거 살 마른 거 아빠 하나 잡숴 그냥 그만. 아주 뼈 하나는 진짜 잘 빨려 드셔. 그거 안 떨어져요. 그다 무거워야지. 그래도 먹어봐야지. 그래서 먹어봐야 돼? 그럼 먹어봐야지. 그래도 그 맛을 봤으면 맛있어요? 맛있지. 아따 역시 안 뚫린다요. 이거 잡숴. 대표님 건배 한번 합시다.
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져가지고 먹었지. 원래 막걸리는 그렇게 먹는 거야. 손을 좀 씻고 와야 되겠다. 자, 이거 먹어요. 막걸리 더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좀 더 먹어야 해. 내가 한 모금 먹어줄게. 한 모금밖에 안 먹었어요. 원래 조금 있었어. 그 맛이 어떤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보는 사람들도 좀 궁금하니까. 아니, 맛은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대젊은 중에서는 우리 환자 다시고 제일 맛있습니다. 들젊은 건 우리 마누라 탓이요? 응? 우리 마누라 탓이라고? 그래. 안 살면 했다며. 맞아. 맞아. 다음에 아주 푹 삶아가지고 맛있게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설준 씨가요, 나물 같은 거 질긴 거는 질기다고 안 먹거든. 그런데 뼈는 잘 아주 발려요, 아주. 뼈 발굴단으로 나서야 돼. 뜯어먹는. 예쁜님들, 안녕.